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 자유스러 핫도그 예 각자 먹방. 근데 왜 대답 안 해요?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아니 왜 방금 고개를 안 숙였어요? 인사하기 싫어요? 했어. PD님이 편안해 주세요. 인사 똑바로 했어요. 기성 씨가 예전부터 얘기하던 게 있었어요. 시청자 앞에서 고개를 빡빡이 들어라. 아 무슨 소리예요? 무슨 그러니까 고개 못 숙여요? 숙여요. 한번 숙여봐요. 와 한번 숙여봐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컨텐츠죠? 아니 그게 안 숙이냐고요. 숙였잖아요. 해설민들한테 인사 예세킨! 자 오늘의 특집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족 대 불만족 특집입니다. 자 오늘은 각 라운드별로 게임을 통해서 이긴 사람이 대만족,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만족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근데 원래 정질 아 너무 편파야. 뭐 편파야, 이게 공정하게 한 건데 편파라고 자꾸 우기네. 그럼 오늘 한번 편파 판정이 무엇인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씨 거는 그럴 거 없어요? 재열 씨 거는 정동관, 양승호, 김태희, 그다음에 마미손 아닙니다. 레드 클라운 기동 씨가 마미손이라고 하면 메리 크라운 씨가 될 거고요. 메이드 크라운 씨라고 하면 마미손 씨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그분께서 아 편파 게임 자체가 다를 거 아니야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주작입니다. 악플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을 준비할 거예요. 재열 씨가 진정한 인물 퀴즈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홀로로 할머니죠. 윤순자 씨예요. 이렇게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긴 사람이 마신 거 먹고 진 사람이 후진 거 먹는다는 소리네요. 후진 대 전진 뭐 하실 거예요? 저 전진. 저도 전진. 첫 번째 게임은 네. 만족스러운 파스타와 불만족스러운 파스타. 자 우리 스튜디오 넓어졌잖아요. 게임 장소로 이동합시다. 첫 번째 게임은 정정당당 사진 찍기 게임입니다. PD가 사진을 찍을 건데요. 이빨, 밝은 미소와 엄청나게 큰 코까지 정확하게 나오면 성공.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아무 때나 찍습니다.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 give me.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는 자기가 멈춘 거예요 지금? 아무 때나 찍은 건데 왜요? 제가 이렇게 장면이 제가 잘 나오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 아 편파잖아요. 아 뭘 아. 편파야 또. 한 번 더 해? 네. 뒤에 피칭 타월로 얼굴 감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시작! 얘 지금 또 피칭 타월 썼잖아요. 자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눈 감고서 찍었는데 아 완벽하게 내가 이겼네. 솔직히 피디가 왜 평판을 해요? 왜 내가 훨씬 많구만. 아니 반칙 쓴 거를 정확히 아, 해서 내 승리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 자리에서 찍을게요. 가겠습니다. 시작. 아 아니 진짜로 이게 카메라가 내가 진짜 이렇게 아 기동씨도 걸렸는데 정말. 자 그럼 1라운드는 정재열 승. 이거 누가 봐도 주작입니다. 우순씨가 눈 감고 찍었잖아요. 그만 좀 우기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우와! 아 고급 봉골레 대만족 사과 편의점 아! 한입만! 자 골라주세요. 피디님 한입만 안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 업데이트 됐어요? 피디님 한입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쉽다. 와 개맛있어 보인다. 이게 무슨 파스타예요? 토마토 봉골레 파스타요. 저 먼저 한입 먹어볼게요. 와 그걸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 같아. 살짝 매콤하네. 네? 네가 좋아하는 맛이야 진짜 딱 매콤한 맛이야. 고마워. 아 이건 비벼주지도 않아요. 소스 이만큼 먹어도 불만족스럽죠. 왜? 이 스파이티에서 원래 발냄새 나요? 꼬리꼬리한 느낌이 나. 한입만 나 이것도 좋아하는데 난 이것도 좋아해가지고 어 나 한입만 바꿀래. 나 뭐 홍식품이랑 뭐 달라붙냐. 어? 상대 음식 한 숟가락 얼마 못 먹겠네. 에휴 아! 이거 끊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아니면 계속 때려 먹는데! 이런 데까지만 딱 먹고 끊겠습니다. 진짜 더럽게 먹어놨어! 와, 아, 맛있네! 먹어봐야지. 먹어봐. 아, 입맛에 안 맞아? 응. 뭐가 더 맛있어? 이게 훨씬 맛있지. 인스턴트는 인스턴트다. 아니면 이거 맛있어요? 그냥 너 못 먹게 하려고. 이건 약간 매콤하니 약간 고급진 불맛이 난다니까. 해물맛 나면서 토마토 맛이 같이 나니까 해물 토마토 스파게티? 저는 너무 케첩 맛이 나요. 그래? 왜 먹어? 얘 왜 먹어? 피디님 저 근데 하나님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나요? 제가 맛 표현 잘할 수 있어가지고. 크게 먹지 말고 조금만 먹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개소리야! 이걸 왜 먹여? 왜냐 그건 어차피 편의점 음식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뺏어먹는다면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은데. 이거 맞다. 좀 짜네. 맛있다. 야. 자, 다음 음식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미쳤나. 자, 첫 번째 음식 끝났고요. 도다님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게임은 예. 등대고서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오와. 다섯 번의 게임을 해서 세 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반칙을 하는 사람은 실격패입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등대 주시고요.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잠시만요. 뭘 봐요? 네? 저 제가 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알려줬잖아요, 이 사람이 본다고. 아, 반칙패 있어요. 자, 경기도 반칙패. 아, 저 아주 시작도 안 했잖아요. 했으면 좀 내려가려고 했어요. 네. 시작. 자,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경기열 승리. 자, 마지막 반 둘 다 공이 내리고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정재열 승리. 정정 담당하게 이겼고요. 두 번째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야, 너 오늘 운이 진짜 없다. 자, 두 번째 음식 주세요. 정재열 씨는 삼각김밥 세트고요. 오케이. 삼각김밥. 우와, 종류별로 있네. 김기동 씨는 아, 삼각김밥은 삼각김밥이네. 삼각 김 밥. 네. 어, 이거 그거다. 딱 봐도 참치 마요네즈. 하지만 어, 피님 이제 마표 못할 것 같은 저도 아까 전처럼 한입 먹어볼까요? 삼각형 아니면 못 먹죠, 이 사람은. 조합의 삼각 김 가져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됐잖아요. 자꾸 그만하세요. 자기 맛있는 거 먹으면 됐지. 와, 이거 맛있겠다, 근데. 오, 볶은 김치, 오, 작고. 네. 이 마요네즈 참치는 목이 막힐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왜? 퍽퍽하잖아. 먹으세요. 볶음김치. 아, 잘 못 먹어. 삼각형 김하고 밥까지라서 볶음김치는 같이 먹는. 아니, 김치를 왜 먹어, 저거를? 어, 방귀, 방귀. 잠시만, 물 떠다니. 내가 우순 씨, 뭐,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아, 진짜로 오늘 게임 룰대로 한 거예요. 아, 예. 너 수돗물 아니야? 네, 아리수거든요. 아, 뭐 수돗물을 가서 또 와. 것 같아 오늘 저 사람. 오케이. 어, 이거 삼각형 아닌 것 같은데? 삼각형인데요. 아, 왜 인정도 안 받았는데 먹어. 뭐가 인정 안 받았는데 내가 먹겠다는 게. 적당히 하자, 적당히.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삼각형 있는지도 몰랐고 여러 가지 종류지만 각각 다 다른 맛이 난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한두 종류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짭짤하고 매콤하고 단맛이 그러니까 로고는 중화풍 약간 볶음밥? 맛있네. 뭐 다음 음식 갈까요, 이제? 그럴까요? 자, 네 번째 게임은 정정 담당 인물 퀴즈입니다. 정정 먼저. 네. 오케이, 유재석 첫 번째. 여태까지 재열 씨한테 좀 유리하게 정기동 씨, 유재석 나온 이 퀴즈로 그대로 진행할게요. 오케이! 그럼 좀 밸런스 맞죠? 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시작! 유재석! 런닝맨! 하나, 둘, 셋! 최소니! 노단 도시고요. 하나, 마미손! 매드드라운이고요. 하나, 둘, 셋! 이명주 배우님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황기동! 땡! 뉴이스트의 황민영님입니다. 이영이 형인데 뉴이스트를 모르면 유명하실 수 있어요. 몰라요? 20대 남자들이 다 알아요? 아니, 워너원이라니까? 워너원 황민영 말고 다른 멤버 제발. 강다니엘! 다섯 문제 중에 3문제! 아, 마미손 맞췄잖아요, 마미손! 시라소니는요? 시라소니는 그게 극중 이름이고 조상 배우님이 이름을 맞춰야 돼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 한번 해봐. 정리를 해봐. 자, 정리를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김동관! 뭐야? 양승호! 김태희! 권지영! 미아! 트와이스 미아! 자, 정재열 씨! 존나 지금 미친놈이네, 진짜! 장난 아니야! 양승호 보여주세요. 이 사람 랩네임이 뭐야? 그 EW. 그래, 모르잖아! 뭔데? 소코도모! 김동 씨 인정하세요? 아니요. 아,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종 치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시작! 아, 저 사람 어떻게 알아요? 정답! 박진순. 아니요. 오, 근데 비슷해. 나 진짜 정확하게 알거든. 이건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모를 거야. 이게 호로로 할머니인 건 알잖아. 저 밑에 자막이 나와. 윤순자 할머니라고 굉장히 유명한 밈이거든, 저게. 윤순자 씨. 윤순자 씨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아, 나 좀 헷갈리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815회에 나오셨던 91세까지 줄넘기 하시는 민덕기 할머니. 아, 자, 어, 맞다. 정답! 정답! 어, 맞아. 야, 정재 아는 게 많네, 확실히. 정재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네요, 이게. 정정 담당 인물 퀴즈는 정정 담당 이겼고요. 근데 왜 퀴즈가 인물 퀴즈면 되지 왜 정정 담당이 인물 퀴즈예요? 평판하지 말라고 제가 게임 밸런스를 맞춰봤어요. 네. 자, 다음 음식 주세요. 정재열 씨가 좋아하는 구슬 아이스크림.
전 진짜 맨날 먹거든요 이거. 요즘에 응? 되게 잘한다는데 진짜 잘하신다. 뭐라? 야 아니야. 정유동 씨가 좋아하는 아 바닐라 구슬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 사탕 뭐예요? 저 바닐라 싫어하는 거 알고 한 거죠. 바닐라 누가 질질 알았어요? 그걸 네가 싫어하는 거. 이건 뭐예요 근데? 이게 이제 멘토스랑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요. 아 폭발해요 이거는. 저도 폭발하고 싶거든요. 이빨이 폭발하기 진짜 이게 지금 너무 아파요 이빨이. 와 맛있어. 사탕 먹으니까 새로운 맛이 나는 것 같아. 안 찍혔는데요? 짝밤 무대가죠. 오케이. 촬영 보이콧 선언입니다. 여보세요. 촬영 보이콧 여기 뒤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멘트만 해주세요. 촬영 안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편파란 무엇인가 편파의 끝까지 달려보는 편파 먹방 멘트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주인공. 어떠셨어요 오늘? 어떤 취재에서 이 기획을 시작을 했냐면 네. 촬영 때마다 맨날 무슨 PD랑 붙어먹었다 당신에게 참교육을 한번 하고 이게 진정한 편파다 네.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동안은 조금 편파니까 이제 제대로 편파 아니죠. 그동안 편파가 없었지. 뭐 늘 이렇게 저는 먹방에 와서 맨날 안 좋은 것만 걸리고 맨날 뭐 좋은 거는 뭐 먹어도 못 먹고 제 편은 항상 늘 없었고 다를 게 없네요. 자 저희는 다음에도 늘 그렇듯 편파로 공기동만 맛없게 하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부터 보이콧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신다. 내가 하나 알려줄까? 나 너 열심히 맞추고 있을 때 옆에서 이거 외우고 있었어. 815회 90일상 간지러운 게 하라는 황선재 할머니? 민덕기 할머니? 나 진짜 하나 볼게. 얘 평소에도 편파했지.